다양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인천의 소식들을 진단하고 그 진실을 확인해보는 시간, 시사진단 팩트체크 이형국 기자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26번째 시간, 오늘도 여러 인천의 소식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해왔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26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자를 제외한 출연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결됩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26번째 시간, 오늘은 김종인 인천시의원과 이도영 청운대 교수, 이현준 경인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지역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팩트진단 이슈 돋보기입니다.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선출됐습니다. 이제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대선 후보들에게 인천 지역 공약 20선을 제안했습니다. 이 공약이 대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인천시가 제안한 지역 공약 20선 가운데 지난 환경 분야와 균형 발전 분야를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교통 생활 인프라 분야 지역 공약과 전망을 점검합니다. 먼저 팩트 체크리스트 시작합니다. 오늘 이슈 용어를 정리하는 팩트 체크리스트, 이현준 기자님 체크해 주시죠. 네, 오늘의 체크리스트는 인천시 대선 공약 20선 제안, 교통 생활 인프라 분야입니다. 2022 인천 지역 공약 20선은 인천 지역 주요 현안이 앞으로의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내놓은 공약 제안서입니다. 이 중 교통 생활 인프라 분야에서는 3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조성을 주제로 4개의 공약 제안이 담겼습니다. 교통 인프라 분야의 첫 번째 공약은 인천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D 노선의 Y자 완성인데요.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는 안타깝게도 인천시가 제안한 Y자 노선이 원한 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대선 공약을 통해 다시 한번 추진해보겠다는 인천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교통생활 인프라 분야에선 이와 함께 제2 경인선 조기 착공과 제4 경인고속도로 건설, 제2 의료원 감염병 전문병원 등의 인천 지역 공공의료 강화라는 4가지 공약이 제안됐습니다. 이현준 기자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인천시 대선 공약 20선 가운데 교통생활 인프라 제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GTX-D Y자 노선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방송을 했던 내용인데요. GTX-D Y자 노선의 경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인천시가 건의를 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김포 부천 구간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동 교수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GTX-D 노선이 소위 김부선 내지 김용선으로 전락한 이유는 막대한 재정 부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사업비, Y자 노선의 경우 무려 10조 원이라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어려웠다.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업성,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BC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이거나 편익을 증가시켜야 하는데요. 사업비가 10조에 이르고 기존 7호선, 9호선과 중복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 불리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GTX 비노선과 노선을 공유해서 용산까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겠다는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설령 민자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낮으면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무엇보다 국토부가 GTX D노선을 Y자 노선은 물론 단일 노선으로도 강남까지 직결할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선이 결정되기 전에 검단 김포 주민과 청라 영종 주민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검단 김포를 지나가는 노선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 지역 주민들조차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 부담 그리고 강남행 신규 노선이 부동산에 미칠 영향 등이 김포 부천선으로 결정된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대선 공약으로 다시 GTX-D Y자 노선을 제안을 했습니다. 김종인 의원님, 인천시가 GTX-D Y자 노선에 힘을 쏟는 이유는 뭘까요? 네, 새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전 국도의 효율적 발전과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계획으로 올해부터 2030까지 신규 철도노선 구축을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4월 공청회 이후에 GTX-D Y자 노선 반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박남진 시장은 정부 세종청사를 여러 차례 부서 관계들과 영동, 청라, 검단 신도시 노선에 대한 서울 이어지는 Y자 형태인 그 GTX-D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사실 인천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환경 지금 매우 열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인천 청라의 경우 세계의 경제자유구역 중 유일하게 지하철 노선이 없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2기 신도시가 이제 검단을 경유하는 인구 약 50만에 입주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제대로 된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또한 김포의 경우 잘못된 통행량으로 예측해서 지금 개통된 지하철 또한 지옥철을 불리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GTX-D Y자 노선을 원하는 대로 구축한다면 인구 분산을 통해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인천공항 접근성 개선으로 세계적으로 공항 발전에 크게 이바지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염원이 담긴 그 GTX-D 노선 그 용산까지 직결하는 확정되었는데요. 당초 인천시 원하는 Y자 노선이 관철되지 못한 점은 지역 대표 시운으로서 참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철도망 계획은 국토의 어떤 효율적 개발 및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개선하는 본연의 목적을 맞게 GTX-D 노선이 Y자 노선을 반영을 위해 정치권대로 하나된 목소리로 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인천 서북부 지역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김포 부천선은 노선만 놓고 보면 인천공항은 물론이고 서울로도 직접 연결이 안 됩니다. 이현중 기자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가요? GTX-B 노선 직결 운행 시에 김포 장기에서 여의도까지는 24분, 장기에서 용산까지 이동에는 28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 그리고 기본 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 설계 이런 절차 등을 거쳐서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데 각 단계마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관련 예산 확보도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서부권 노선의 경우 이제 사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이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시 등 관계 당국이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인천시는 인천공항과 검단 방향의 Y자 노선을 제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송도국제도시와 검단 방향의 Y자 노선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인천시는 여전히 청라와 영종을 지나는 인천광행 Y자 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건데요. 이동 교수님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GTX-D Y자 노선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반영되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천 영종과 청라, 검단 그리고 김포 신도시 주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Y자 노선을 대선 공약으로 담기에는 막대한 사업비 그리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절차상, 시기상 그리고 예산상 한계 등으로 인해서 넘어야 할 벽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대선 공약으로 반영되기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Y자 노선보다는 이번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노선이라 할 수 있는 공항철도 급행화 사업이 전략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영종 청라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Y자 노선이 뭐 대선 공약에 반영돼서 현실화된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재도 GTX-D 노선이 뭐 강남 직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천을 거쳐서 용산으로 빠지는 노선입니다. 당초 계획에 비해서 그 효과, 의미가 반감됐다 볼 수가 있는데요. 공항철도 급행화가 실현된다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39분이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전 공항철도 부평화 사업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인천공항엔 고속철도는 없지만 공항철도는 운행 중이죠. 정부는 이 노선의 GTX급의 고속열차가 운행하도록 급행화한다는 내용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영종역까지 36분에 주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빠르면 2027년 운행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도윤 교수님은 이게 더 현실적이고 이 사업이 집중해서 빨리 실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종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국토교통부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결과에 대한 내용은 많은 아쉬움이 좀 남아있습니다. Y자 노선을 제안했을 때 인천시와 실제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경제성이라는 명분을 지었기 때문에 다만 아직 촛불이 그어지지 않았다는 심정으로 GTX-D 노선 Y자 반영을 위해서는 내년 3월에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여야 대통령 후보와 확정된 후보들의 발언들이 모두 자료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9월입니다.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후보께서 GTX-D 노선의 전면 재검토 인천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고요. 국민의힘 유승민 예비후보의 경우에도 GTX-D 노선을 김포 하남 구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로 뽑혔지만 2위로 낙선한 이낙연 전 예비후보께서 제안한 GTX-D 노선을 전면 재검토해 공약을 100% 수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거든요. 여야가 후보들께서 GTX-D 노선, Y자 노선은 공약 반영을 위해 영장호, 청라, 검단, 김포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야 대선 예비 후보들의 공약에 관련 공약이 포함되어 있던 만큼 앞으로 대선 후보들이 최종 공약에도 GTX-D Y자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시가 제안한 또 다른 교통 생활 인프라 분야 공약이었던 제2경인선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종인 의원님, 제2경인선 사업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간략한 네. 사업의 내용과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이제 제2경인선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그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서울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큰 기대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총 사업비는 1조 3,600억 정도의 인천과 청하 그리고 광명시 노원사동을 잇는 제2경인선 이 광역철도 구축 사업은 수도권의 서남부 지역에서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2019년도에 국가 한국개발연구원이죠.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구로 차량기지가 이전 사업의 타당성 제조 사업에서 진행이 있어서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좀 더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부분도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2경인선은 연수구 청학동에서 광명시 노원사동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이죠. 현재 구로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한 문제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잠정 보류된 상황인데요. 이현중 기자님, 제2경인선 사업이 완료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사업의 필요성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광역철도 소외 지역인 수도권 서남부에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철도 확충으로 지역 간 접근성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천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경인선에 한정된 수요를 분산을 해서 혼잡률을 완화하고 교통인프라 향상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철도 이용에 소외됐던 연수구 청학 지역과 남동구 논현, 도림, 서창 지역 주민들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2경인선이 개통되면 인천 청학에서 서울 노량진까지 통행시간이 현재 80분대에서 40분대로 30분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구간을 다닐 일이 많으신 분들은 그만큼 더욱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 조금 더 편리한 생활이 그런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사실 남동구 서창동 이쪽 일대 주민들은 서울과 거리는 가까운데 철도가 없다 보니까 많이 돌아가는 그 불편을 겪고 있는데
광역철도 소외 지역인 수도권 서남부 지역이 서울과 연결되면서 도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천시는 공약 제안서를 통해 제2경인선 사업에 2024년 조기 착공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잠정 보류된 상황이기 때문에 2024년 조기 착공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동 교수님, 제2경인선 2024년 조기 착공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을까요? 네, 앞서 여러 번 언급하신 것처럼 제2경인선, 특히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구로 차량 기지를 광명시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차량 기지를 전면 지하화하고 추가로 두 개의 역을 신설해달라는 광명시, 광명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역 정치권, 광명 시민들이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구로 차량 기지 이전을 위한 총사업비가 기존보다 15% 이상 늘어나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KDI, 타당성 조사를 지금 다시 진행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일단 타당성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뿐만 아니라 이후 광명시를 상대로 해서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설득이 가장 큰 난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이후 중단되어 있는 제2경인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해두고 찾는 것 역시 또 하나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제2경인선 조기 착공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토부가 광명시와 구로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갈등을 해결해야 하고 제2경인선 예비타당성 조사와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토부가 광명시의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제2경인선 2024년 조기 착공 대선 공약의 반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대선 공약 20선 가운데 교통 생활 인프라 분야 4개 제안 가운데 2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현주 기자님, 인천시 교통 생활 인프라 공약 제안 가운데 가장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예, 인천 시민의 약 20%는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는데 매일 시도 경계를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출퇴근 시간도 인천의 경우에 92분으로 전국 평균 79.3분에 비해 13분 정도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인천의 교통 인프라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은 신도시 계획에 따른 인구 증가도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지난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검단 신도시의 경우에 약 6만 7천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고 계양 신도시는 2026년까지 약 1만 7천 가구가 입주하게 됩니다. 여기에 루원시티 9,500 가구, 거암 역세권 7천 가구에 최근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9월 이지구 1만 8천 가구까지 인천에 계획된 주택공급 물량만 약 11만 8,500 가구에 달합니다. 한 가구당 3명씩만 잡아도 웬만한 기초단체 규모인 35만 5천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물량입니다. 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보장하는 차원 그리고 수도권 집값 안정 차원에서도 인천시가 요구하는 그런 교통 인프라 확충은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적기에 이런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철도 인프라의 경우에 사업 추진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의 경우에 2016년에 개통이 됐습니다. 2009년 착공한 점을 감안하면 약 30km 구간을 연결하는데 7년 정도가 걸린 겁니다. 2호선의 기본 계획이 수립된 건 2007년입니다. 사업 초기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예비 타당성 용역이 발주된 건 2004년입니다. 지하철 노선 하나 건설하는데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일인데요. 당장 주택과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통 인프라 확충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치권과 인천시의 더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어느 공약을 하나 택하기보다는 인천에 계획된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신도시 인구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도영 교수님은 어떤 공약 제안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십니까? 저 또한 어느 거 하나하나 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싶어요. 실현 가능성 측면에 있어서는 제2경인선 조기 착공이 가장 빠르고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차량기 이전을 반대하는 박명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느냐가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광명 씨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뭐 해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GTX-D Y자 노선을 추진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영종과 청라 주민들을 위한 광역교통대책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거 역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현실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는 Y자 노선보다는 공항철도 급행화 사업에 더 많은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가성비 있게 성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성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제2경인선 2024년 조기 착공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Y자 노선 문제의 경우는 공항철도 급행화에 힘을 쏟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인 의원님, 교통 생활 인프라 분야 제안 가운데 어떤 공약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GTX-D Y자 노선이 반영이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로 생각합니다. 인천은 국제공항을 세계적 공항으로 육성해서 2기 신도시인 검단 신도시와 김포 한강 신도시 교통 인프라 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국토의 효율적 관리가 완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GTX-D Y자 노선을 확장짓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경제성이라는 1차원적인 명분을 벗어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인천 공항을 키우고 서북부 지역에 교통 인프라 개선을 한다면 GTX-D Y자 노선을 투입되는 예산보다 더 많은 이득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꼭 돼야 되겠죠. 네. 네, 인천시가 제안한 대선 공약 20선 가운데 오늘은 교통 생활 인프라 분야 제안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도시 계획에 따라 인천, 특히 신도시 인구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인천의 도시 규모에 걸맞는 교통 생활 인프라가 빠르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천 시민의 삶의 질 그리고 도시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천 시민의 염원이 대선 후보들에게 잘 전달돼서 이를 공약화할 수 있도록 인천 지역 정치권의 노력도 더불어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사인단 팩트체크 김종인 의원님, 이도영 교수님, 이현준 기자님과 함께 봤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천의 현안들을 전문가와 진단하고 함께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